여러분의 사역이 왜 중요한가? 你们的事工为什么重要？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是世人所不知道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들은 우리가 렘넌트 굳이 교회 모을 필요가 없죠. 如果世人知道的话，我们没有必要一定把人们的带到教会。 세상에 가서 공부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他们在世上也在读书，但是有他们所不知道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是今天本文中记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옛날에 사람들이 이게 말 모일 때 어디 주로 모였습니까? 过去人们聚会的时候主要聚在哪里呢？ 어디 모이는 거 하니까 이제 우물가에 많이 모였어. 主要聚在 井口。 그렇잖아요. 우물은 한 개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와야 되니까 우물을 먹어야 되죠. 이미 井只有一个，但是所有的人都要喝水，所以他们聚在井口旁。 또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강가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然后人们稍微再发展之后呢，聚在江边。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有些人是聚到海边。 자 이제 강으로 가니까 또 힘든 게 생기죠. 因为去了江边，所以有一个困难。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도록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所以为了能够走到更远，所以人们坐船开始渡船。 그 아무래도 이제 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나루터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죠. 因为要坐船嘛，所以有码头，人们就开始聚在码头。 좀 더 이제 발전하니까 이래 안 되겠다 해서 다리를 낳고. 再过一段时间之后，人们就发现了桥，所以就架了桥梁。 다리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죠. 那架了桥梁之后，人们可以徒步随意往来。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걸어다니니까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차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然后人们觉得走着太累了，所以用了马车还有车辆。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차를 많이 타고 가야 되니까 열차로 만들어요. 因为需要坐很多的人，所以他们开始坐了火车列车。 열차를 만드니까 이제 여기 있어야 돼, 여기. 因为有列车嘛，所以需要一个站口。 아무데서 열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这么大的列车不能随便停，所以他们有了火车站。 열차보다 더 빠른 거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비행기 나온 겁니다. 但是需要比列车更快的，所以发明了飞机。 비행기가 나오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비행기도 있어야 되지만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因为发明了飞机嘛，所以需要一个机场。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모입니다. 所以人们开始聚集到机场。 사람은 조그만 구멍가에 가다가 이제는 백화점으로 막 모이기로 하죠. 原来人只是在一个小店铺买东西，但是现在开始去大的百货公司。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종합하면 뭡니까? 那这一切综合起来是什么？ 플랫폼입니다. 是平台。 사람은 이리로 모인다니까요. 人只能聚在这些平台中。 이리로 모이는 겁니다. 人只能聚在这些平台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 많이 모인 데다가 호텔 짓죠. 所以犹太人在人聚集的地方建酒店。 그리고 거기다가 백화점도 하고. 而且在那里建百货公司。 금방 본전 뽑아요. 워낙 모이니까. 那立即能够赚回本钱，因为人聚集的很多。 우리는 장사하다 실패를 많이 하죠. 我们经常做生意会失败。 프리메이션들은 실패 안 합니다. 但公济会他们做生意绝对不会失败。 굉장히 이걸 공부 많이 합니다. 他们非常研究这个平台。 전 세계 흩어진 맥도날드가 프리메이션 하는 겁니다. 全世界的麦当劳都是公济会他们的公司。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느냐 그걸 공부해요. 在哪里人聚集最多，他们研究这个。 주로 연령대는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연구해요. 那这个路口经过的人，年龄层最多的人群是哪个？ 그래가지고 빵집을 딱 세운다니까. 他们研究这个之后，然后再开始试验。 안 망하지요. 所以不能失败。 우리는 막 다짜고짜 하지 않습니까? 但是我们盲目的去做。 근데 오늘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人们聚集很多的地方是平台。 그런데 사람이 절대 안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但是有人绝对不会来的平台。
자, 여기는 사람이 많이 와야 플랫폼인데 안 오는 데가 있어요. 前面说的是人聚集很多才能形成平台，但是有人绝对不来的平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플랫폼입니다. 那是神看到的平台。 그 정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应该能够看到这个程度。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잘 봐야 되겠죠. 我们是作为基本应该看好这个。 예,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거 차려도 몇 년 경험 없으면 하지 마세요. 你们开个餐厅也是，如果没有几年的经验的话，不要随便开。 반드시 문 닫게 돼 있습니다. 那肯定会倒闭的。 왜냐, 이걸 볼 줄 모르니까. 因为不懂得看平台。 근데 전혀 사람이 안 모이는 곳을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但是人们绝对不会聚集的地方，神却把它看作是平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두 가지 플랫폼을 볼 수 있어요. 所以我们人们的应该能够看到两个平台。 아시겠죠? 明白了吗? 사람이 잘 모이는 장사가 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有人聚集很多，生意能够做得很好的平台。 사람이 전혀 안 오는 플랫폼이 있어요. 但是有人绝对不可能来的平台。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能看到这两者才能够运行世界。 자, 우리 오늘 렘넌트를 위한 모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因为今天是为了人们的聚会，所以是非常重要的聚会。 오늘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今天在本文中出来什么？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一句话就告诉他们不要去拜偶像。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这是只记录在圣经的话语。 이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의 플랫폼이라. 因为这些拜偶像的地方是未信者的平台。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但神说不要拜。 여기 보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在这本文中说，任何形象都不要照。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봐야 되는 우상 문화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所以这是人们应该看到的偶像文化，在这里有个重要的。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这是只在圣经中教导。 모든 종교는 이걸 다 해요. 所有的宗教都有偶像。 네,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但是只要圣经在记录，不要拜偶像。 첫째입니다. 第一个。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是这世界的人在灵里非常无知。 자,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如果照形象去跪拜会怎样呢？ 저 동네 우리 뭐 서울에 한복판에 절 있잖아요. 거기 뭐 이게 장독안에 뭘 글자 쓰는 응답이 온다? 올 수 있습니다. 在首尔的市中心有一个大的偶像，然后在那里在坛子上，如果你写下心愿放在里面的话，会得到应验，也许能。 여러분들이 막 이 물을 떠놓고 계속 절을 한다? 올 수 있습니다. 如果你们端一碗水在那里不断的叩拜的话，也会到来应允。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글을 써붙이놓고 막 계속 그거 막 기도한다, 응답 와요. 如果你们写上一个字条，然后一直在那里叩拜的话，也会到来应允。 그걸 보고 악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把这成为恶灵的作为。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마라. 所以神说绝对不要拜偶像。 종교인들은 몰라요, 무식해서 모르니까. 그거 하면 좋은 줄 안다니까. 但是那些宗教人士却不知道，以为这个拜偶像是好的，所以盲目的去。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재앙입니다. 因着这个带来的就是灾殃。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알지를 못해. 政界人士他们不知道这个。 더군다나 문화인들은 이걸 또 이용해요. 而且文化界人士他们利用这个。 이게 말이죠,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 관광지가 돼요. 因为他们把这个造得非常庞大，所以成了全世界的一个观光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후진국에서는 마저 토속 신앙으로 빠지죠. 而且在落后国家成了土俗信仰。 이런 겁니다. 이게. 是这个。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大家应该能够看到这个。 이걸 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이 영적 축복의 플랫폼을 주는 겁니다. 能够看到这个的人，神赐给他真正的属灵的祝福，属灵的平台。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人们的应该看到的是，世人所不知道的。 학교 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보러 가는 거예요. 去学校的理由是为了能够去学习世人所知道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훈련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거 보는 겁니다. 你们来到教会受训练是为了能够看到世人所不知道的，为了学这个。 세상에 다 있어요. 世上样样都有。 영적인 능력만 없어요. 只是没有属灵的能力。 그래서 막 계속 재앙이 맙니다. 所以不断的到来灾殃。 제일 많아지는 게 막 이 정신질환 너무 많아져요. 最多的是属灵的疾患。 영적인 거 몰랐으니까. 因为不知道属灵的。 그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而且灵里没有力量。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虽然有很多的人，但是灵里丝毫没有力量，所以到来问题。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所以圣经说，任何形象都不要照，而且不要拜偶像。 그래서 어떤 게 옵니까? 所以到来怎样的结果呢？ 레오나드 영어로 말할 같으면요, 로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按英文来讲是 nobody， 没有人能做。 여기를 렘넌트는 공략해라. 렘넌트正是要攻略这个地方。 아시겠죠? 明白了吗？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에 답을 주라. 在属灵上无知的这个世界要给答案。 영적으로 능력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라. 在灵里全然没有能力的人要给他们力量。 자, 이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所以他们没有什么。 완전히 이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他们不知道路。 이게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这是当今的现实。 아니 뭐 때문에 문제가 오는지 알 수가 모르는 거예요. 他们不知道为什么到来问题。 길도 모르는 겁니다. 也不知道路。 그러니까 해결할 데도 없어. 所以也没有地方解决。 이 해결 장소도 없는 겁니다. 也没有地方能解决。 그렇죠. 对吧。 그럴 시간도 없어요. 而且也没有那样的时间。 기회 다 놓쳤으니까. 因为丢失了这个机会。 왜냐하면 답도 없어. 也没有答案。 이리로 우리 렘넌트들은 공략을 해라. 렘넌트正是要攻略这个地方。 이게 서밋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这就是成为서밋的平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那人们聚集很多的平台，我们当然该知道。 그래 둘 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면. 이제 힘든 겁니다. 如果这两样都丢掉的话，那就很困难。不知道前者，也不知道第二个，那就很困难。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잘 알잖아요. 因为世人这个第一个平台，他们非常熟悉。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但不知道这个第二个平台。 여러분 두 가지 알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你们应该知道这两个平台，然后进入世界。 예, 틀림없습니다. 那非常正确。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해 버려요. 所以世上的人在灵里失败。 여기를 가라. 要去这里.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大家正在进行训练人们的很多的事工，这是非常重要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在神看来，这是最高的平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서밋 훈련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所以我们要全面性的建造一个summit这个训练的平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有人提议这个小学怎么样？我说可以，很好。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EMS 해야 됩니다. 我们教会该做 EMS。 필요하다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키우는 해야 됩니다. 如果需要的话，培养优秀人才的这些学校，我们应该去办理。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要教世人所教的那些知识，也教导他们绝对不能教导的这些属灵知识。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사단이 완전히 서밋이 돼 버렸어요. 因为现在撒旦成了僧侣。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人们却不知道这个。 사단이 지금 완전히 237 나라를요 공격했잖아요. 지금요. 사단已经攻略了237国家从开始。 더 웃기는 것은 5천 종족을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更有意思的是，他们完全进入到了5000种族。 여러분 알아듣기만 해도 응답 받아요. 只要大家听明白，也会到来应允。 어떤 거는 실천을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알아듣기만 해도 응답 받아요. 有些是需要实践，有些是只要听明白也会蒙应允。 어떤 거는 믿기만 해도 응답 받아요. 有些只是信也会蒙应允。 그 구분할 줄 알아야죠. 应该能够区分。 어떤 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有些需要努力。 어떤 거는 믿어야 돼요. 有些需要相信。 어떤 거는 알아듣기만 해도 돼요. 有些只要听明白就可以。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지옥에서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우리 그걸 사는 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큰 부분들은 알아듣기만 해도 돼요. 然后发生的这属灵的极大的事情是只要听明白就可以.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렘넌트를 모아놓고 이거 오늘 이런 예배하는 자체가 벌써 성공이에요. 听明白之后，你们今天在教会里把人们都聚在一起献礼拜，这个本身就是成功.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 이래 후대들 다 죽이 뿐 거죠. 因为后代都在死在这里. 오늘 언약 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愿大家今天成为握住应许的日子. 자, 우리 렘넌트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那我应该教导我们人们的什么? 세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要教导三个.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입니다. 是超越强大国的知识. 우리 렘넌트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렘넌트는 다 했거든요. 시민 렘넌트도 做到了这些. 그렇죠? 对吧? 렘넌트 일곱 명이 다 했잖아요. 시민 렘넌트도 有了这些知识.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要教导这个.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르치라. 要教导能超越强大国的知识. 그걸 가르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只要教导这个的话，会发生怎样的事呢？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요. 会到来, 틀림없습니다. 千真万确. 영적인 거 알아버리면 只要明白属灵的.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只要大家知道属灵的. 那么祷告的话, 必定到来超越时空的应允. 모세의 어머니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모세的母亲知道了这个.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정시 大卫还有撒母耳的母亲和父亲们都是知道了这个. 이걸 엘리야 엘리사가 아는 겁니다. 엘리야还有伊丽莎知道了这个. 시대 바꾸는 겁니다. 就能改变时代. 그래,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요,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这不是要去做什么，而是只要听明白就可以.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돈을 벌러 가야 되지만 가기 전에 돈 흐르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赚钱也是去赚钱出去之前应该知道能赚到钱的路在哪儿. 아니 땅을 막 파가지고 샘 파기 전에 물 흐름을 알아야 돼. 在挖土然后挖井之前应该知道这个水脉在哪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今天讲的非常重要. 불신자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어지간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不信者听不明白，普通的人听不明白的话语记载圣经里. 그래,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거예요. 但圣经把这个看为最重要.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왜 키웁니까? 많은 강대국과 비교 안 되는 이 강대국 살리는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알아듣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当听明白的时候，宝座的祝福降临。세 번째입니다. 第三个. 요 영적인 걸 알고 말이요. 영적인 거 알면 기도가 다릅니다. 영적인 모르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应该先知道属灵的. 기도 몰라요. 如果不知道属灵的，就不会知道祷告. 아니, 악령의 역사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합니까? 不知道恶灵的攻击，怎么能知道圣灵的做工呢？对不对？ 전 세계는 악령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全世界被恶灵掌握在死，因为我们不知道这个，所以当然不能知道圣灵的做工. 우리가 뭐 보좌, 뭐 천사 이런 얘기하면 씩 웃고 있는데 실제로 흑암 세력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我们提起天国还有宝座天使的话，都在嘲笑。但是实际地狱还有撒旦的攻击正在发生. 저는 솔직히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我从小去教会. 신학 공부도 했잖아요. 也念过神学. 나 이거 안 믿으실 때 응답 안 하세요. 但我不相信这些属灵的部分. 그럼 기도도 안 했어요. 也没有做过祷告. 물론 사람들 앞에 식사 기도는 했지. 当然在人面前谢饭祷告是做了. 그냥 기도하면 응답 되는, 어디서 응답이 옵니까? 안 믿어졌다니까요. 因为祷告怎么能蒙应允呢？我不能相信.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알면서 아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24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응답을 가르쳐라. 그렇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我们是为了做这个在聚在这里。 이때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나요. 这时候发生重要的又有一件事。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仔细看圣经。 그리고 역사를 보라니까요. 而且看历史。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결박됩니다. 我们人民还有大家所到的地方，黑暗的势力被捆绑。 여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흑암 결박되고. 이미 点了灯, 所以 黑暗就退去, 一样. 많은 교인들이 오래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很多信徒长时间出入教会,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익 앞에서 흔들려. 이미 不相信这个所以 안 믿어지니까. 利益面前动摇, 이미 不能信这些. 심지어 속인 사람도 있어. 甚至有些人在 속이는 건 좋은데. 밖에서 하는 짓이라 모르겠는데 교회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 有些人甚至到教会也在撒谎. 그렇잖아요. 교회를 속인다니까. 甚至欺骗教会. 헌금도 속이고 이렇게. 也欺骗奉献. 왜 그렇게 하냐? 사실상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为什么他这样做呢? 因为事实上他不相信这些属灵的. 안 믿어지니까 나와 관계가 없지. 因为不信，所以认为跟我没有相关. 그런데 성경의 기도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싹 다.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축복을 받았어. 단, 성경中 蒙应的 器皿 人们들 전부 다 知道了 属灵的 世界, 而且 享受了 这些 应允. 여러분, 중요합니다. 这是 重要的. 안 믿어지면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如果不信的话, 不是 话语 错了, 而是 你们是 错了. 그러면 하나님을 고칠 수는 없어. 我们不可能 改变 神. 그렇죠. 对吧?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 不可能 改变 神. 근데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니까. 不可能 改变 神的 话语. 그건 내가 바뀌어야 돼요. 应该是我 改变. 그러면 되는 거예요. 只要这样就可以.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那我做一下以下的说明. 강대국을 초월한 지식이 뭡니까? 那超越强大国的知识是什么?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我用韩国语写一下.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겁니다. 是知道圣三位的神与大家同在 그게 참된 지식. 这是真正的知识.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敬畏耶和华就是知识的开端，是这样的. 그것도 그냥 여호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而且是用借着话语准确做工的圣父神. 이 저주를 무너뜨린 성자 하나님. 而且退去这个咒诅的圣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 将要赐给你们能力的圣灵. 정확합니다. 이걸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렘넌트当知道这个. 그래 어디서든지 기도하게 되죠. 这样的时候到哪里都能祷告. 이때부터 뭐를 압니까? 从这个时候起能知道什么? 영적 존재들을 알게 돼요. 能知道属灵的存在. 렘넌트가 말이요. 是 remnant.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들과 주의 사자들과 천군이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 我们祷告的时候，眼睛看不见的主的天使，还有天君，还有使者必定会动员。 전국 세계에서는요 목사님들 제가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있다면 당신 틀린 겁니다. 全国和世界牧师们也在听我的讲道。如果对我这句话有异议的话，说明你是错的。 한국의 최고하는 신학자 내가 물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왜 천사 얘기합니까? 물었다니까. 유고 한국最有名的神学家他问我刘牧师你为什么提起天使? 내가 미처 대답을 못 하니까 저 밑에 앉은 정중이 공청회 할 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当时我没有立即回答，那么有一位听众他站起来说，圣经不是记载有天使吗? 더 웃기는 거,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랬더니. 更有意思的是，最有名的神学家却说新约圣经没有记载圣经。其实新约圣经有更多。 한심하다니까요. 真是令人叹息。 한국인 당연히 문 닫게 돼 있어요. 那韩国教会当然只能倒闭。 세계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世界教会也只能倒闭。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믿잖아요. 因为他们不信属灵的。 육신적인 거 먹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他们只知道肉身的，还有吃的。 그럼 돼지지 그게. 那就是猪。
아니, 먹는 거밖에 모르는 게 돼지 아닙니까? 돼지 얼마나 많이 먹는데? 直到吃的那是猪，因为猪它吃很多。 우리가 돼지입니까? 难道我们是猪吗？ 렘데 가르쳐야 돼요. 应该教导 remnants. 결과 뭡니까? 还有是什么？이 렘넌트들이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늘 있었던 게 뭡니까? 他们有着能够超越强大我的知识，这不是普通的话。他们常常有的是什么？ 답을 가지고 답을 주러 갑니다. 他们是有答，而且去是为了给答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답을 갖고 있으면 불신자 따라와야 돼요. 如果你们的子女、后代、你们的教导的人有答案的话，未信者只能来听从。 렘넌트 아들 씨, 지금 서밋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막 복의 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알면요, 끝난 겁니다. 이리 와요. 进行人们的生命这些训练的你们，如果你们知道这个的话，不是福，而是福中之福。 저는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깨닫고 난 뒤부터 진짜 역사를. 我20年前明白了要开展人们的运动，这个之后呢，真的到来了这些应允。 아무 힘도 없는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왕도 따라와요. 毫无力量的约瑟因为有了答案，所以法老王也只能听从他。 싸울 것도 없어요. 전 세계가 따라와야 돼. 全世界只能听从。 나는 깜짝 놀란 게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제가 작사해가지고 우리 곡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다른 교단에서요. 주제곡으로 쓰고 있어요. 曾经我写了一个歌词，叫《人们的至上愿神的国降临》这首歌，但是其他教派却把这个歌抄写，然后成为他们教派的主题曲。 그래서 우리 팀들이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메시지 내 보내는 거라든지 이 노래나 이걸 전부 본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其实我写的这些歌词，还有歌曲，还有我们写的信息，全部要在本部要需要这样啊。안 그러면 다 뺏겨요. 要么就全部会被夺走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 아니까? 이 지금 모바일 폰 시대고 지금 그 유튜브 시대예요. 因为现在是一个手机化时代，而且是一个网上媒体时代。 여러분은 뭐 예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더 커집니다. 实际这样的现象越来越会扩大。 싹 다 있잖아요, 판권. 이게 또 그게 되어집니다. 全部会申请版权。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所以本部正在一步一步进行有关这方面的工作。 왜냐면 그 사람들 쓰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나중으로 다 뺏겨버려. 不是说他们用的不好，而是我们原有的一切都会被他们夺走。 한 예를 들어볼까요? 我举个例子。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수 팀들이 잉글랜드 사람 아닙니까? 有个英格兰的一个非常有名的 지금 이제 없어진 팀이요. 그러나 그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없어요. 现在这个主现在是消失了，但是他们唱的歌非常有影响力。 그럼 막 그냥 몇 억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他们唱的歌不是几亿的程度，而是有非常几兆亿的收入。 미국이 조금 발전되다가 살 찾아가가지고 당신들로 옛날에 다 우리 우리네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노래 듣게 하자고 오케이 거예요. 美国是一个发达国家，所以他特意找到他们说：“你们唱的歌非常好，我们把这个歌要让更多的大众来享受。”他们 세월 지났다. 그 판권이 싹 다 미국을 넘어가 버려. 过了时间之后，人们发现所有这些歌曲的版权全部搬到了美国。 그 나라 사람들 노래 그 미국에 돈 내야 됩니다. 所以英格兰的人想听这些歌曲的话， 비틀즈 팀 가운데 살아 있는 가수 있겠죠. 그 사람 보려면 자기 노래 듣는데 돈 내야 돼. 他们要向美国支付才能够听这个歌，而且那些组合的歌手们想听这个歌也要花钱。 지금 아쉽지만 끝났어요. 虽然他们觉得很惋惜，那没办法，法律就是这样。 그러니까 알고 가라. 그래서 우리 모든 메시지들이 다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모든 인터넷들이 다. 연결 소속되어야 돼요. 所以我们所有的活动，还有所有的信息和歌曲，全部要申请版权。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강대국을 초월하는 지식인 많은 잡다한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시대요. 那神赐给了人们的能够超越强大国的知识，不是很复杂的，而是有着答案。 여러분이 영적인 거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你们稍微知道属灵的，稍微祷告也会这样。 드디어 뭡니까? 终于还有什么？ 일곱 가지 나오죠. 出来七个.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어요. 神赐给了大家能领受宝座祝福的身份和权柄，对吧？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정말로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이때 열 가지 비밀이 이루어져. 无论在哪里都能活下去，所以不要抓住错误的。这个时候，十个奥秘就会成就。 여러분은 틀린 것만 잡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나 말씀으로 열 가지 발판다. 只要大家没有抓住错误的，必定会兴起神的做工。借着话语是。 어려울 때마다 키를 찾아내는 다섯 가지 확신. 每当遇到困难的时候，能够找到钥匙，是我的确信，必须要教导。 그리고 어디서든지 싸우지 않고 뒤에서 모든 흐름을 다 바꿉니다. 而且无论在哪里，不用去争战，也是在背后能够改变所有的潮流。 아홉 가지 흐름. 是九个潮流。 그리고 렘넌트가 밖에 나가기 전에 평생의 응답을 딱 잡고 나갑니다. 而且人们去外面的世界之前已经抓住平生的答案。 62의 삶. 是62个生活。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是这样的程度。 보좌의 그림자는 교회입니다. 宝座的影子是教会。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다가. 如果是这样的话，通过礼拜，再加给我能够解决一切的能力吧。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틀린 것 잡았습니다. 如果不能通过礼拜解决一切的话，说明你抓住了错误的。 목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 전달할 수 없다? 틀린 것 잡은 겁니다. 牧师通过礼拜不能向圣徒传达福音的奥秘的话，说明你抓住了错误的。 렘넌트들이 밖에 어디서 나가서 이길 수 없는 힘이나 다른 것 잡으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렘넌트到外面的世界能胜过一切的力量，不应该抓住别的，要抓住这个。 보좌의 축복입니다. 会到来宝座的祝福。 오늘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今天握住应许的大家要抓住这应许来。 네,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해보세요. 也不要等应允，只是做这个祷告看看。 그러면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那么就会发生这个事情。 완전히 세계 복음을 허가버린. 会成就世界福音化。 전에는 노예로 포로로 갔습니다. 过去是做奴隶，还有俘虏。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现在我们的人们都被派遣为宣教士。 전에는 포로로 갔어요. 过去是做俘虏。 여러분은 이제 선교사로 가서 但是你们现在去做宣教士。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기능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要给他们答案，传达技能，还有改变他们的文化。 어떤 선교사입니까? 是怎样成为怎样的宣教士？ 237 나라의 파수꾼으로 要身为237国家的守望者。 237 나라를 치유할 영적 의사로 要医治237国家的属灵的医生。 237 나라를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而且要救活237国家的三个职分的大使。 이게 우리 올해 주제입니다. 这是今年的主题。 이걸 렘넌트 알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该知道这些。 그래서 237 나라의 치유와 섬에도 노할 수 있어요. 所以在237国家能够做医治还有僧侣。 완전 흑암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那黑暗自然完全被捆绑。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기 시작하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只要从今天起，大家握住这应许的话，得出这个结论。 미리 응답이 옵니다. 会预先到来应允。 렘넌트에게도 옵니다. 렘넌트身上也会到来。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大家身上也会到来。 한 아무 욕심 없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真的，一天一点担心也没有，只做。 왜 욕심 없어야 되나면 욕심 가지면 다른 걸 잡으니까. 为什么应该没有其他的贪婪呢？因为참 안타깝습니다. 有贪婪就会抓住别的。 이때 일어난 게 뭡니까? 这个时候发生的是什么？ 미리 보기가 다르죠. 会发生预先看见。 미리 봐버린 거예요. 会预先能看见。 이게 이번 렘넌트 가르치기 뭡니까? 미리 본 사람은 미리 갖게 돼 있어요. 预先看到的人只能预先拥有。 그러면 미리 누리게 됩니다.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해. 而且去之前预先征服。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성취돼. 因为神的话语是确实的，所以预先会成就。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说已经赐给你了。 여호수아에 주었노니. 在对约瑟说已经赐给你了。 모세에게도 이미 땅을
줄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어. 而且对摩西也说已经赐给了你。 어째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한 줄 압니까? 为什么摩西在红海面前能够？ 수렴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仔细看圣经。 홍해로 모이라 건너게 하겠다. 在那之前，耶和华说你们要聚在红海前，我让你们过红海。 천하의 바보라도 이거 할 수 있죠. 那在宇宙的人也能做到。 미리 응답. 是预先的应允。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약속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这是我们人们该握住的最高的应许，不要丢失。 어른들도 잡으셔야 돼요. 大人也应该握住这个。 처음에는 80이 됐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 刚开始因为已经到了80，所以我不能。 모세가. 是摩西。 당연한 생각인데 틀린 생각이에요. 这是当然的想法，但是错误的想法。 이걸 몰라한 거죠. 因为不知道这些。 아, 나는 안 됩니다. 啊，我不行。 난 나이도 있고 말이에요. 我年纪都这么大了。 힘도 없고. 也没有力量。 돈도 없고. 也没有钱。 가진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我有的只有手里的一根杖。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 내가 누굽니까 이랬잖아요. 所以他说我算什么。 감히 하나님을 보고 내가 누굽니까. 胆敢在耶和华面前问我算什么呀。 하나님은 너는 모세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耶和华没有回答你是摩西。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我算什么。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这个时候耶和华回答我是耶和华。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말해라. 要说是耶和华派我去的。 아, 백성들이 말 듣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百姓怎能听从呢？说是耶和华说。 바로왕에게 말해라. 要对法老王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是耶和华说的。 내가 능한 손을 들겠다 그랬어. 我必用我大能的手同在。 왜요? 잡아보세요. 要这样握住。 나는 망했다. 괜찮습니다. 我失败了吗？没有关系。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在彻底的绝望中，你才能够重新爬起。 절망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진짜 해버리면 올라가요. 失望也是不应该盲目的失望。 렘넌트를 말해요. 전 세계 렘넌트들 여러분 다 무너져서도 괜찮다니까요. 全世界的人们都全部被破坏了也没有关系。 왜냐? 为什么? 틀린 걸 잡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걸 잡아라. 因为抓住了错误的，现在开始要抓住真实的。 우리 렘넌트들 지금 가르치는 교사님들,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겁니다. 我们教导人们的重视者还有教师们会蒙时代性的应允的。 우리 교회에 평생의 약속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在我们的教会会蒙平生应许的应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神啊，赐给我们领会，打开我们的灵眼。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加给我们属灵的力量。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세상 보는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相信神为了人们的打开看世界的眼睛。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 주옵소서. 让我们看到比这更重要的神的奥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基督的名祷告。 아멘.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向耶和华献上赞美和荣耀。 우리 렘넌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愿通过我们的人们得到荣耀。 TCK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愿通过TCK彰显神的荣耀。 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通过做这个事工的我们教会的事工者，神的荣耀彰显在列邦当中。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시대 237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愿通过我们的教会在所有的世代二三级国家彰显神的荣耀。 우리의 물질이 반드시 이곳에 쓰여 천만 배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愿我们的物质必须使用在这里，能够形成千万倍的祝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렘넌트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전국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